대구 편입 이후 군위군 전체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군위지역 내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두 지역이 통합한 지 한 달도 안 돼 나온 첫 갈등인데 앞으로 이를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쏠립니다. 류재현 기자입니다. 이달 초 대구시는 대구군이 통합에 맞춰 군위군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위에선 앞으로 5년간 실수요자 외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입할 수 없고 매매 계약 전에 반드시 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구시는 지가의 급격한 상승과 외지인의 투기를 막기 위한 선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군위 군민들은 신공항 부지가 아닌 전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는 건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라고 반발합니다. 급기야 군위군 이장들이 이를 공식적으로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일방적이죠. 앞으로 이런 일이 이거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또 계속 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다른 그 어떤 혐오 시설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것도 무작정 발표해버리고 주민들은 나중에 알고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위군과 군의회도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다며 전체 지정은 해제해 줄 것을 대구시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개발 계획 실체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실시되리라는 것은 저희들도 참 의아하게 생각하고. 대구시정에 대해서 아마 신뢰가 무너지면 또 제2, 제3의 이런 일이 생긴다면 아마 신공항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군위의 주민들의 협조를 받아가면서 하는 일에는 어려움이 많을 거다. 하지만 대구시는 일부 지역만 지정하면 풍선 효과로 인접 지역의 지가가 오르는 데다 규제의 성격을 띈 만큼 사전 설명은 불가능했다며 맞섭니다. 한 식구라고 자축한 지 한 달도 안 돼 두 지역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부각된 상황. 자칫 주민 통합의 방해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